연초부터 걱정했던 고용 한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22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청년 고용 시장에는 더 거센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늘어난 취업자 수의 97%는 60대 이상 취업이었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 평일 낮인데도 상담을 기다리는 구직자가 많습니다.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지만 제일 좋은 일자리는 찾기 힘듭니다. 정규직 근로직 이런 건 좀 많은데 또 정규직 이런 거는 급여나 이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고. 지난달 취업자 수는 41만 1,000명 늘어나 22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1월 113만 명의 30% 선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취업자 증가분의 97%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가운데 20대와 40대는 취업자가 감소했고 30대도 17,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실업자 수는 1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제조업 부분은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일단 제조업 부분의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경기 둔화까지 겹쳐 취업자 수가 작년에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고된 상황. 대표적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고용도 부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올해 기업과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더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